세상에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선물이 아닐까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선물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가 찾아낸 최고의 핸드메이드 선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C 저스틴입니다. 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혜인입니다. 아, 혜인씨 반가워요. 혜인씨는 볼 때마다 참 밝으신데 네. 혹시 고민은 없으세요? 아, 저 고민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프로그램을 제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걱정한답니다. 아, 이건 너무 저희 피디님한테 네.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맞습니다. 아, 네, 그럼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네. 저희와 함께할 아주 아름다운 게스트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바로 링챙 앤 뱀뱀!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온 인플루언서 뱀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온 인플루언서 링챙입니다. 아, 반가워요. 기분도 좋은데 일단 빨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확인해볼게요. 안녕, 난 홀로 도로시야. 보다시피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어. 이번에 친구랑 강남을 방문할 예정인데 우리 관광 중에 내 친구의 생일이 있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말이야 친구 생일에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하거든. 강남에서 있는 선물을 줄 예정인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를 믿어. 어때? 잘 찾아오셨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강남의 선물을 알아보려면 강남 인사이더 스픽스가 최고죠? 그쵸, 그쵸. 네. 당연하죠. 네. 강남에 왔다고 꼭 한국적인 선물 안 사도 되거든요. 그치만. 세계적인... 아, 네, 왜요, 왜요? 아, 그치만 네. 한국에 왔으면 또 한국의 법을 따르듯이 또 한국적인 걸 보여주면 좋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굉장한 인터내셔널 선물을 보여줬는지 오케이. 빨리 미시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긴장 좀 하세요. 네. 저스틴과 뱀뱀이 찾은 최고의 선물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남아 전통 공예품 라탄. 지금 만나볼까요? 아, 여기구나. 너무 예뻐. 분위기가 완전 힐링되고 그래, 좋다, 맞아. 그치? 너무 아늑해. 우와, 너무 예쁘다. 아늑한 집 같은 분위기야. 그치, 여기 있는 게 다 라탄이야. 우리가 직접 선물을 만들 수 있어. 그럼, 그리고 다 손으로 만든 거라 선물 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할 것 같아. 와, 다 손으로 만든 거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직접 선물을 만들 그래, 수 있어. 그래, 물론이지. 그러네. 그리고 태국에는 라탄을 아주 좋아해서 치앙마이에 라탄 거리가 있어. 와, 치앙마이에는 라탄 거리가 있구나. 라탄 제품만 있어. 어머나. 이것도 선물 진짜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러네. 여기다 핸드폰 놔도 되겠다. 라탄으로 만들어놓은 곰 모양. 오, 아~ 너무 귀엽네요, 진짜. 어울리는데? 어울려? 되게 잘 어울려. 하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보자. 좋아. 잘하자, 뱀뱀. 잘하자, 뱀뱀. 뱀뱀은 트레이를 만들 거예요. 트레이? 네. 저는 못 만들어요? 아, 램프다. 네, 맞아요. 스탠드 전등. 스탠드 약간 이거 커버를 만드는 거.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라이터를 이렇게 다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구멍에 두 개씩 들어가거든요. 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고. 네.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라이터 두 줄을 잡고 꼬아준 다음에 이 서 있는 라이터를 접어줘요. 네. 여기 또 하나를 붙이고 하나 넣고 꼬아주고 요 사이로 접어줄 거예요. 하나씩 넣고 꼬아서 접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총 13개를 해주시면 돼요. 13개요? 그리고 물을 묻히던데 이거는 깨지지 않게 묻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잘 부러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마르고 나면 또 단단해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똑같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이 있는데 한번 실수하면 다 풀어서 다시 합니다. 아, 처음부터? 네, 이 차선 처음부터. 천천히 하면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 니스를 하세요? 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고 그냥 손동작만 따르면 되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맞아요. 정서를 담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 나라에는 이제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네.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등나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외국의 동남아 쪽에 바닷가 쪽에 자는 나무예요. 근데 초보분들이 처음에 이제 틈 얻게 한다고 네, 딱 저 무리하게 힘을 엄청 주고 하시는데 네. 나중에 갈 때 아파요. 그러면 아파도 돼요? 자, 하나 칸칸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요. 뱀뱀 네. 어? 남의 거 건드리지 마세요. 미안해. 혼자 미안해. 안 건드리더라. 뱀뱀 왜? 뭐? 뱀뱀 미안해. 이게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완성품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걸 사용 후기를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아무래도 실생활에 쓰이는 거다 보니까는 이게 쓰임새가 좋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옆에서 두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라탄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쁘게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너무 이쁘게 잘 완성하셨어요. 그쵸. 여기서 판매하실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닌가? 아니 손이 빠르셔가지고 네. 너무 뿌듯하네요. 이거 어때 플러? 이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아름다운 라탄 램프 스탠드야. 아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최고일걸? 안 돼! 내 거를 봐! 흘러, 이게 더 낫지? 여기에 보석이랑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만들기 쉬워. 그래, 더 활용성이 있긴 해. 그럼. 어쨌든 우리 둘 다 잘했어.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 맞아. 흘러, 꼭 여기 와봐. 그리고 우리 팀을 꼭 뽑아줘. 우리 팀 뽑아줘. 야, 이게 제가 이거... 만든 거거든요. 와, 진짜 직접 예쁘죠? 만든 거. 네, 진짜 이쁘네요. 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쁘긴 한데 우리 흘러가 네. 저희 거를 더 좋아할 것 같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저희 영상 한번 네. 보고 가실까요? 아, 예. 보여주세요. 가자. 와, 너무 예쁘다.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곳. 여기서 최고의 선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통 매듭 공예로 만드는 공방인데요. 친구분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조금만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매듭, 팔찌 이런 거구나. 네, 정말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전통 공예예요. 핸드폰에 장식할 수 있어요. 혹시 저희 네네. 직접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박명루 매듭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를 가지고 맺는 매듭법인데요. 네, 그래서 오방색이라고 흰색, 빨강, 파랑, 노란, 검은색을 말하는데요. 머리 따는 것처럼인데 네. 두 번만 진행을 해요. 둘, 셋, 세 개가 센터.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저렇게 전통 공예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해지면서 맞아요. 뭔가 네 전통적인 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발목에 팔찌를 해도 예쁘게 예쁘다. 이렇게 되면 팔찌가 되는 거고 네, 가방에 달아도 되고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작품들을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뱅글이에요. 뱅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스럽지 않고 네, 네. 툭 걸치기 네네. 좋은 것 같아요. 하트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귀여워요. 1200에서 약까지는 매듭이기 때문에 착용하였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전통 매듭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는데요.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아 하시면서 너무 예쁘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쉬워요. 어려워 보인다. 너무 쉬워요. 맞아요. 너무 쉽고 만드는 게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편하게 대화도 하면서 맞아요. 좀 이제 좋은 추억도, 네, 추억도 많이 쌓고 그 시간을 또 선물해주는 의미인 거죠. 네. 뭔가 스케일이 있어 보이죠? 전통 매듭 공예 선물을 하다 보면 보통 브로치라든지 가방 장식 참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놀이개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액세서리로 응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통 매듭이 어려운 공예가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예라고 생각해 주시고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많은 분들께 선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도 우리 오빠 만큼이나 이제 손재주들이 좋아가지고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쁘다. 짜잔! 너무 이쁘죠? 아, 진짜 강남에서 한국 전통을 이렇게 예쁜 장신구로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이거 진짜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훌러 친구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쵸? 맞아요. 아, 짜잔! 와! 짜잔! 맥주 방법이에요. 아, 해요. 해주게. 그래. 전 한번 간단하게 끊어. 이렇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네. 맞네요. 친구끼리 하기 좋다. 넘어오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안 넘어, 이건 기분 할게요. 저희가 서로 뭐 일단 핸드메이드 수제로 선물했잖아요. 네네네. 누가 봐도 직접 만들어준 게 최고의 선물이죠. 그쵸. 누가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네. 내가 누굴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말 표현 없이 해주시는 게 요리.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다. 아무 말 없이 사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냈습니다. 이야. 긴장, 저 눈이 흔들려. 아, 네, 좀 동공 시는.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뱀뱀. 내 아이디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선물이야. 맛있는? 맞아. 우리 요리할 거야? 가면 알 거야. 빨리 가자, 뱀뱀. 빨리 가자. 달콤한 한 입의 행복 디저트. 세계에는 다양한 디저트가 존재하는데요. 강남에서 찾은 최고의 디저트를 만나보시죠. 와, 냄새가 너무 좋아. 와, 배고파.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네. 베이킹 스튜디오고요. 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색감이 가장 좋은 마카롱을 진행을 합니다. 아, 마카롱 너무 좋아. 마카롱 너무 좋아해. 좋아해. 그러면 한번 준비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 요리할 준비 됐어? 당연하지. 베이킹의 생명은 이제 저울이죠. 네. 이제 얼마나 네, 수치가 상당히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재료 보시면은 이제 머랭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흰자랑 아몬드 가루, 네. 슈가 파우더, 설탕 이제 이렇게 네 가지만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색깔을 이쁘게 내기 위해서 이제 색소를 이용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너무 좋아. 네. 우리는 계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계란 흰자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진짜 요리 못하네. 정말. 조금만 더. 1g. 네. 설탕이 160g인데 근데 원래 설탕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는 거 아닐까요? 근데 베이킹은 맛있게. 과학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네. 아몬드 파우더와 슈가 파우더를 체에 걸러 부드럽게 해주고 다양한 색소 중에 원하는 마카롱 색을 골라보는데요. 이제 설탕과 계란 흰자로 머랭을 만듭니다. 조금 힘드네요. 힘들다. 민지 고생하고 있어. 감사. 어렵네요. 저희가 약간 현타가 와서 네. 주방에서 오랫동안 요리하다가 네. 고등료를 많이 시작했는데. 오. Wouldn't you say I'm the girl who has everything? Wouldn't you say I'm a girl? 딱 두 개가 나오네요. 방금. Wouldn't you say I'm the girl? 예. 조개라서 그걸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훌러, 이거 보여? 네가 아무리 초보여도 이렇게 이쁘게 또는 안 이뻐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구워가지고 직접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오, 기대된다. 선물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냐, 이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오셔서 이제 내가 만든 재료로 이제 얼마나 좀 건강하게 좀 베이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네, 이제 네. 마카롱을 누가 직접 만들어줘서 선물로 한다.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약간 맛에 의심을 할 것 같고요. 너무 현실적인데. 아, 그렇지만 너무 근데 감동 많이 받을 그쵸? 것 같아요. 아, 이거 저희가 만든 건가요? 어, 네. 오, 생각보다 잘 나왔네. 언니 생각보다 네. 내 거가 더 예쁜데?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내 거는 터졌어요. 그지 깨졌어.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지금 팬이랑 샤인머스켓도 준비가 되어있고요. 안에다가 과일 채우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아, 오, 너무 예쁜데? 초코 진주 말이에요. 초코 진주? 네. 초콜릿이에요? 그렇죠. 그냥 먹어도 하나도? 맛있다. 아, 조개라서 정말. 이렇게 넣어서 안에다가
이런? 헐. 와, 너무 예쁜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천국에. 헤네. 샤인 마스켓. 얘를 딱 넣으면 완성! 마카롱은 전체가 다 이제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예쁘게 포장하는 일만 남았어요. 네. 하나하나씩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짠! 치즈! 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국어 먹는 기분이다. 코로나 지금. 아니, 맞아요. 아. 맛있어. 하나, 둘, 셋! 우리가 직접 만든 예쁜 마카롱을 봐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아주 특별하고 맛도 너무 좋아. 맞아. 친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면 여기 와서 직접 마카롱을 만들어봐. 꼭 먹어봐. 너무 맛있어. 오셨죠? 네. 마카롱은 진짜 못 이겨요. 달콤해서 좋은데 근데 이게 어디 가도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계속해요? 맞는 말이네요. 특별한 딴 나라에서 못 구하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전통적인 음식을 만들었어요. 네. 아, 영상 궁금하시죠? 네, 네, 네. 영상 네, 바로 보여주세요. 짜잔! 저희는 짤로봇 떡을 만드는 네. 음식이고요. 먼저 앞치마부터 네. 하시고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설기를 준비했어요. 아, 좋네요. 그죠? 네. 검정머리가 네. 하얗게 될 때까지 오래오래 산다는 장수의 의미가 깃들어 있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한 살이 될 때 떡 케이크를 이렇게 선물해 주거든요. 네. 전통적인 면도 있고 네. 생일 때 주기도 좋아요. 맞아요. 혈기는 저희가 총 25분을 찔 거예요. 25분을 찌고 5분 뜸 들인 후에 완성돼요. 30분이면 떡이 돼요. 오. 자, 이제 네. 앙금으로 꽃을 만들 건데요. 이게 저희가 썼습니다. 앙금이고요. 앞에 이 아이가 저희가 지금 꽃을 만드는 꽃 받침이에요. 여기 위에 만들 거고요. 오른손에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한번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감을 거예요. 뒤로 가지 말라고. 엄지에, 그렇죠. 한 번만 감아주세요. 일단 그냥 짜요. 쭉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대고 꾹 누르면 꽃잎이 나오죠. 우와, 신기하다. 아, 채우면 되는구나. 그렇죠. 벚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완성. 이렇게 자르듯이 아~ 날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쑥 밀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놔주시면 돼요. 그렇죠? 되셨어요? 네. 그렇죠. 두 분 다 어떻게 해보셨어요? 이렇게 모양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설기가 완성되셔가지고 이거 네.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완전 쫀득쫀득하고 그렇죠. 아까 찰치우셨잖아요. 네. 단맛이 많이 느껴지고 쫄깃하고 맛있네요. 만드셨던 꽃 네. 앙금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 가지 정도? 네, 앙금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확실히 먹어보니까 우리 훌러가 또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맛을 한번 알면은 또 오고 싶어질 맞아요. 것 같은. 너무 외국 케이크처럼 먹는데 근데 먹을 때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아니 눈빛에 보여요. 그쵸? 맛이 네. 느껴져요. 아, 맛있어 보여요. 지금도 먹고 싶네요. 맞아요. 외국인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좀 신선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네. 그죠. 아무래도 한국 전통 케이크니까. 저도 친구한테 소개하고 싶은 정도 그런 케이크예요. 조금 더 어려운 꽃을 해볼게요. 주걱으로 네. 한번 저어주세요. 만드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꽃 장미를 만들 거예요. 네. 이게 앞에서 보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럼 좁은 데가 위로 가게끔 잡아주시고요. 봉우리를 만들 거예요. 오른손 힘주고 왼손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장미. 맞아요. 오. 장미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진짜, 저희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선물하신다고 만드실 때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떡 케이크, 한국의 전통적인 떡 케이크를 선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을 때는 일반 케이크보다 그 하나의 작품을 받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핸드메이드를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인데 네. 엄청난 매력이 있네요. 와. 우리 훌러 씨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만드는 핸드 이쁘다. 프로페셔널 같아요. 짜잔! 네, 우리 훌러 씨도 저희처럼 특별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 꼭 와주세요. 와, 잘 봤습니다. 저 잘 봤죠? 네. 어떤 게 더 예뻤어요? 사실 제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끼리 결정했어. 아, 우리 싸우지 말까요? 싸우지 말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다 예뻤어. 아, 네네. 최종 결정은 우리 훌라 도레스님께서 하는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훌라 도레시, 뱀뱀과 저스틴 우리 팀을 골라줘. 왜냐면 강남에서도 국제적인 선물을 만들고 구입할 수 있어. No! 한국에 오면 무조건 한국어를 먹어야죠. 맞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정말 네. 특별한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맞아요. 우리 훌라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 다 못 보여준 다양한 장소들이 강남에 많습니다. 꼭 직접 와서 강남을 몸소 체험해보길 꼭 바랄게요. 네, 우리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강남 인사이더스 페이스! 우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 손으로 뭐 만들고 하는 걸 잘하니까 강남에 가서 수업들을 참여해서 친구를 아름답고 특별한 선물로 놀라게 만들 거야. 내가 제일 좋았던 건 바로 떡케이크야. 너무 독특하고 전통 매듭으로 만든 액세서리도 완전 좋은 아이디어였어.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완전 최고였어. 고맙고 사랑해. 안녕.